오늘의 간식, 야채 튀김 만들어 볼게요. 조금씩 남은 야채들 모두 모아 튀김으로 만들어 볼게요. 저는 고구마, 양파, 감자, 깻잎 준비했어요. 재료들은 모두 채 썰어 줄 거예요. 꼭 예쁘게 썰 필요는 없어요. 튀김가루 넣어 볼게요. 계란도 하나 넣어 주고요. 바삭한 식감을 위해 스파클링 워터를 넣어 줬어요. 맥주, 얼음물 모두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예쁜 색과 풍미를 더해주는 카레 가루도 조금 넣을게요. 달궈진 기름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세요. 튀김 익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듣기 좋네요. 노릇노릇 튀겨진 게 참 맛있겠죠? 초간단 야채튀김 완성! 잘 먹겠습니다!